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전과 사범의 화려한 경력, 공직인 신분으로 쌍욕을 해 국민을 경악시킨 주인공이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 누가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죄 등 전과 사범의 범죄 행위를 선의로 했다며 강변하고 떳떳하다고 우기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백만 도시 시장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로 공익의 이익이나 시민의 편익을 해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같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친 사람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양심 파괴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행적을 되돌아보시고 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